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일반고 성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는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종합지원계획의 핵심은 고교 체제 정상화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일반고의 교육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고 학생의 선택 과목을 컨설팅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별 특색 교육을 공유하는 등 개방형 선택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고와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중점학교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구상한 겁니다. 협력형 고교 모델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자사고가 스스로가 이제 또 좋은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협력형 고교 모델 속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기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총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자사고 재학생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반면 일반고 신입생에게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고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성장하는 계기가 자기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중에 뭘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자기 꿈을 설계해 갑니다. 교육청은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 대상이 된 만큼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 기간이 끝났다며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운영 근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사고의 폐지가 하향 평준화가 아닌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 목적에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